안녕하세요, 어니즈입니다. 자, 오늘은 또 신비한 파트 시간 찾아왔습니다. 저번 시간 천목형에 관한 썰에 이어서 오늘은 부엌신이 마지막 이야기에 대해서 좀 추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번 시간 리뷰를 간단하게 해보면 명탐정 휴난 해냈습니다. 일단 뭐 천목형이 금비였다는 거는 뭐 이렇게 오피셜로 공개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 추리를 했을 때 금비가 특정 조건이 발동이 되면은 천목형형으로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두억씨가 예전에 금비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천목형형을 심어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딱 두억씨가 공격할 각이 나오자마자 이거다, 금비야, 금비 천목형형 발동시키면서 그렇게 천목형형으로 변해버린 모습이 대추리가 맞았었네요. 네.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은 신비아파트 고스트볼 X의 탄생 두 번째 이야기, 마지막 화죠, 두억신이 편이 방영이 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화에 대해서 좀 추리를 해보고, 그리고 두억신은 과연 어떤 도깨비였길래 이렇게 악귀로 변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또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죠, 드디어 신비아파트 극장판 금빛 도깨비와 동굴의 비밀 편을 살펴봤는데, 근데 이거 내용이 뭐 생각보다 별거 없었네요. 저는 극장판에서 진명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상세하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극장판에서도 이 진명이 결국 그냥 나쁜 놈이었다, 그런 정도 얘기 뿐이었지 상세한 이야기나 이런 거는 설명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로도 추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또 차근차근 명탐정 휴난 추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엌신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요, 저주받은 신의 아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저주받은 아이일까? 그 부분도 좀 이따가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스킬 같은 경우에는 품속에 붉은 구슬 속에 봉인된 악귀들을 마음대로 부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착한 도깨비였을 때의 마을 사람들의 영혼과 재회 후에 한을 풀고 승천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결국엔 두억신이에게 엄청난 또 한이 담겨있는 그런 이야기로 추측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억신이 사연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보여드리긴 했지만 사람을 해치면 안 되는 금기를 깨면서 신에 의해 봉인되는 벌을 받았다. 그렇다면은 두억신이를 봉인한 인물이 신이었네요. 신. 호호. 근데 이 신에 대한 지금 뭐 정보도 딱히 밝혀진 게 없거든요. 아마 시즌3에서 이 신에 대해서 또 본격적으로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됐든 봉인해서 풀려난 후에 금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두억신이라든지 각종 악령들이 마구마구 봉인되어 있는 석상을 지키는 약간 수호신? 수호 도깨비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두억신이가 그거를 힘을 모으고 있다가 석상 자체를 깨버리고 봉인을 풀고 자기 부하들이 이끌고 나와서 이게 이제 인간 세상에 활개를 치는 그런 스토리거든요. 아직까지는 이 마을 사람들의 영혼과 재회한다, 그리고 착한 도깨비는 어떤 의미인가 약간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이 문구에 대한 단서들은 강목기 편이랑 그리고 청목형형 편에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청목형형 편부터 살펴보죠. 청목형형 편에서 최강님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목형형은 거대한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존재란다.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 다만 인간들이 저지른 죄와 관련이 있다. 곧 이 세상에 다가올 재앙을 피하고 싶다면 고스트보고를 파괴해라. 그래서 이거 청목형형이 말하는 재앙은 두억신이가 악령들을 이끌고 이 세상을 전부 다 파괴하려는 그런 걸 의미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죠. 바로 이 고스트볼 X가 그대로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이 두억신이가 하는 말로는 고스트볼 X 자체가 도깨비가 만든 거기 때문에 파괴하는 것도 도깨비의 힘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비를 청목형형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청목형형이 그대로 마구마구 녹여가지고 고스트볼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리고 드디어 신비아파트 9화에서 두억신이의 과거에 대해서 살짝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나는 너희와 같은 일족이었다 라는 그런 말을 뱉어요. 그래서 과거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예전에 도깨비들끼리 사는 그런 마을이, 도깨비 마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을에서는 착했던 시절의 두억신이 모습이 나옵니다. 그 굉장히 많은 도깨비들이 쭈루룩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두억신이가 그 마을의 약간 우두머리? 리더? 혹은 뭐 수장?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서 또 두 가지 정도의 경우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 도깨비들끼리 서로 가족인 겁니다. 부화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게 있거든요. 도깨비들이 이렇게 실루엣 처리되면서 막내야 막내야 어서 와라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억씨가 금비의 오빠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진짜 완전 좀 충격적일 것 같은데. 아니면은 그 막내라는 표현은 도깨비들끼리 그냥 서로 협력하고 그런 지내는 그런 관계인데, 그냥 금비가 가장 어리니까 막내라고 불렀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두억씨냐 금비는 굉장히 깊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억신이가 금비 오빠라면 더 슬플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뭐 두억신이가 어떤 인물인지는 대충 예상을 해보았으니까, 그 착했던 도깨비가 이렇게 최종 보스로 흑화한 이유 예측, 뭐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들이 저지른 죄와 사람을 해치면 안 되는 금기,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연관이 깊을 것 같아요. 부화에서 살펴보시면은 마을 사람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전쟁 때문에 너무 살기 힘들어요, 저희 좀 제발 도깨비 마을에 걷어주십시오. 부엌신이랑 도깨비 그 일족들은 이 인간들이 불쌍했던 거지. 그래서 도깨비 마을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 도깨비 일족과 사람들은 서로 너무 행복하게 재밌게 잘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엄청난 비극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인간들이 이 도깨비 마을의 정체를 알고 단체로 이렇게 습격을 하는 거죠. 도깨비 마을은 굉장히 평화로웠지만 사실 그 외 지역에서는 전쟁과 약탈 이런 게 마구마구 발생을 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나쁜 인간들이 몰래 습격을 해서 그 도깨비 마을 전체를 불태우고 마을 사람들을 마구마구 죽이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마을을 습격한 인물은 누구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8화 덕목기 편에 등장하는 금비의 악몽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금비가 안된다 안된다야 하면서 그런 막 악몽을 꾸고 막 괴로운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꿈의 내용을 보시면은 거기서 진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억신이도 같이 나옵니다. 진명은 얘는 원래 인간인데 퇴마사였거든요. 근데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약탈, 돈과 재물 막 훔치고 이런 나쁜 일을 하는 데만 쓰는 거죠. 그러다 이 진명이 도깨비 마을의 정체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자기 부하를 데리고 두억신이가 없는 사이에 마을 자체를 그냥 개 박살을 낸 겁니다. 도깨비니까 분명히 돈도 많을 거다 그런 생각으로다가 사람들 다 죽이고 그리고 돈도 막 뺏고, 근데 마을로 이미 돌아왔을 때는 마을 자체가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자마자 착한 도깨비였던 두억신이는 흑화를 해버려서 이런 엄청난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그 금비의 꿈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두억신이가 진명이랑 같이 딸려있던 똘마니들 걔네들을 싹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도깨비 자체는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는 그런 절대 금기가 있었을 거예요. 두억신이가 사람을 죽이거나 뭐 해친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신이 그 모습을 보고 두억신이는 그대로 그 석상에다가 봉인을 해버린 거죠. 근데 두억신 입장에선 개빡친 거죠. 아니 잘못한 건 그 인간들인데 왜 내가 이렇게 봉인을 당해야만 하는 것이냐. 그래서 신에게 복수를 하겠다 다짐을 하는 거죠. 그 엄청난 참사로부터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인 금비가 신의 명령을 받아서 두억신이가 봉인된 그런 석상을 지키게 된 거죠.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 극장판에서 뿌렸던 떡밥들이 하나씩 하나씩 회수가 되네요. 이 마지막 하나를 통해서.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결말이 하리랑 뭐 구두리는 모르겠고, 그리고 대 두억신이전은 이 신비가 또 핵심 카드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얘가 또 약간 흑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아마 두억신이가 그 저주받은 힘을 신비한테 약간 각성시킨 것 같은데 그 힘을 이용을 해서 또 싸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각성 최강림이라든지 리오니가 아마 두억신이한테 덤비겠지만 툭가 맞을 거예요. 툭가 맞고 깨질 것 같은데, 근데 리오니 같은 경우에 저번 청목형연편에서 부상을 당하지 않았나요? 얘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좀 미지수네요. 어찌됐든 흑화한 두억신이는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 신비가 또 도깨비니까, 신비가 평소에는 또 굉장히 약한 이미지로 나오는데 각성하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또 자랑하거든요. 그래서 각성한 신비와 그리고 두억신이가 서로 맞붙게 되고
신비가 주옥신이를 이기면서 주옥신이가 승천하는 모습으로 엔딩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주옥신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착한 도깨비였으나 진명과 나쁜 인간들의 습격에 의해서 흑화를 했다. 근데 어찌됐든 인간들을 해쳤기 때문에 신에게 봉인을 당했다. 봉인을 당해서 화가 많이 났다. 자신을 봉인한 신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인간 세상의 악령들을 이끌고 그렇게 나왔다. 그런 식으로 약간 추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엔딩 같은 경우는 뭐 공개된 정보에 의해서 그 예전에 같이 살았던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다들 고생했어 라면서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주옥신이의 정체 그리고 최종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예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제 생각으로는 오늘 추리가 거의 역대급 예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거 다음 화를 그냥 미리 본 듯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 댓글을 보고 좀 참고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